강좌 안내입니다. 강좌죠. 강좌가 아니라 강좌 안내. 이번에 진행할 강좌는 킷과 킷허버입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시작을 해서 몇 개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킷과 킷허버. 요거 여러분들 이미 다 킷을 다루실 줄 알고 다루는 방법을 대충들 알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강좌를 준비한 이유는 좀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 강좌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초급 4년차에 보시면 이렇게 킷허버 제대로 배우기라고 되어 있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좀 표시도 좀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죠. 테두리가 파란색인 셀, 이 셀이죠. 이건 팀 주피터 외부의 개인 혹은 단체가 제작했는데 한국으로 진행하는 강좌들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든 셀들은 바탕색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오렌지 색깔인 강좌들, 여기 있는 이 강좌들이잖아요. 이 강좌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이고 팀 주피터 외부의 개인 혹은 단체가 제작한 그런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파란색인 거, 요거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강좌들 중에서 우리 요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깃허버 제대로 배우기에서 이게 아마 1시간 정도 분량일 겁니다. 상당히 이 정리를 좀 잘하고는 있어요. 잘했어요. 어느 선생님인지 성함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초급 4년차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초등 6학년 정도, 그죠? 전후에 적합한 강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뒀습니다. 자, 요거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깃허버 강의를 진행할 텐데 예습어로서 여보시면은 이렇게 깃허버 튜토리얼 포 비기너즈 넷 닌자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한 2시간 정도 분량일 텐데 영어로 진행을 하는 강의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요걸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어 강좌를 먼저 할 것인지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중등 1년차 과정입니다. 중급 1년차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Git and GitHub Tutorial for Beginners, Net Ninja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습을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래서 조금 앞에다 좀 끌어놓을까요? 요걸 지금 우리가 강의 진행할 게 요겁니다. 요걸 잘라서 끌어놓죠. 자,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진행할 강의가 요 강의예요. Alwise Git Tutorial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교재 링크가 되어 있어요. 교재는 다 아마존 킨들 앱 설치한 다음에 아마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교재 안내해 드릴게요. 요게 첫 번째 강의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요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걸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자, 그리고 중급 1년차에 있는 킷 강의가 이것 말고도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보이는 요것만 있네요. 그리고 중등 2년차에 보시면 또 Git Tutorial for Beginners 하는 강의가 있어요. 요것도 1시간 만에 배우는 중급 뭐 2년차 강의입니다. 요것도 중급 2년차 있고, 그런 다음에 VS Code and Git이라고 GitHub라고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거죠. 요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Git 강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킷은 따로 표시해 놓을게요. 킷입니다. 킷이고, 요것도 킷이고, 그리고 요것도 크래시 코스에서 킷 있어요. 요것도 킷. 그리고 얘는 위에다가 그려놓죠. 싱크 라이크 킷이라고 하는 강의예요.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진행되어 있으니까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팀 주피트가 진행한단 말이겠죠? 그죠? 교재가 링크도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교재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중급 2년차에서 다루는 기시입니다.
킷 강좌예요. 킷 강좌가 지금 현재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초급 4년 차에 Git and GitHub for Perts라고 하는 초급 4년 차. 그죠? 초급 4년 차에 또 Git 강의가 하나 있죠. 그리고 Git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Git 강의가 많으냐? 왜 이렇게 많은지 좀 궁금하시죠?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어로 설명한 Git 기초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어디쯤 있나요? 요거, 여기 들어가 있군요. 요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해서, 여기 중급 2년 차에서 우리 다룰 Git 강의들. 벌써 한 5개, 6개 있죠. 그리고 중급 3, 4년 차에 올라와서 또 Git이 있습니다. 그래서, Git 크라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빼는 게 낫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더니. 빼고, 여기다가 중급 3년, 3, 4년 차입니다. 마지막 Git 수업이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Git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도 마찬가지 링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들은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 과목들이 대략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이 10개라고 하더라도 대개 1시간 전으로 끝나거나 2시간이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 학습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다볼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난이도별로 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난이도별로 나눈 것이 조금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초급 4년차 여기에 지금 기시 우리가 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좀 빠진 모양입니다. 나중에 여기다 치워놓겠습니다. 여기다가 한국어 강의로 되어 있는 Git 기초. 요거 이 과목은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교 4, 5학년, 3,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3학년에서 뭐 4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수업을 하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설 초등학교 대략 3학년이나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그렇고 초급 3년차 정도부터 기술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가능한 빨리 이 기술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개 과목이에요. 기선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기 과목은 대략 기선 초등 3년차부터 초급 3년차죠. 3년차부터 해서 중급 3, 4년차까지 3, 4년차까지 해서 대략 10개 과정, 10개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한개 과정이 대략 시간이 1시간 내에서 2시간 정도, 학습 분량은 하루 정도 공부할 분량이니까 10개 과정이라 하더라도 학습 분량은 뭐 10일에서 20일 정도. 대략 막 맥시멈 한달 이내. 한달 이내에 10개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데 어떤 기술에 대한 여러 강좌들이 있는데 기술 뭘 이렇게 뭐 많이 다루는가 좀 궁금하시죠? 그죠? 보통 이렇게 난이도별로 기술 10개 코스를 준비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개발자 목수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한다면은 이제 되게 망치와 톱 요게 목수를 상징하는 어떤 연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가 기과 그리고 랭귀지입니다. 랭귀지라고 하면은 뭐 C도 있고 C샵도 있고 C++도 있고 요즘 C샵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C샵 강의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엘릭스도 있고 뭐 코어도 있고 러스트도 있고 파스칼 예전에 코볼 등등등등 전설의 스몰토크 등등 다양한 언어들 있죠. 이 언어들 중에 언어 하나 두 개가 개발자가 쓰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등등이죠. 개발자 쓰는 주요한 연장이 되고, 그리고 이 연장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도구가 Git입니다. 그래서 목수에게 망치와 톱이 대표이고, 대표적인 연장이고, 개발자에게는 Git과 랭귀지가 대표적인 연장이에요. 그 외에 이제 대표라든가, 못이라든가, 줄자라든가, 뭐, 먹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장들이 있죠. 있고, 그리고 공구함.
등등 등등 있는데 그에 마찬가지로 개발자들도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있고 에디터가 있고 등등 등등 있죠. 이게 부가적인 연장들이고 핵심 연장은 기과 랭귀지예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많은 개발자들이 랭귀지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기스에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수가 마치 망치는 열심히 배우면서 톱질하는 것은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과 랭귀지는 둘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연장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시간에 몇 퍼센트를 기시에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기시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런 이상한 지금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바로 좀 바로 잡히는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개 정도의 짤막짤막해요. 길진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스를 만들어 둔 이유는 여기 있는 언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강의도 있고, 파이썬 강의도 있고, 머신러닝 강의도 있고 있는데, 이러한 머신러닝이나 파이썬과 똑같은 비중의 중요도로서 기술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그 이유는 이러한 가장 기본 중에 있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하진 않을 텐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대표적으로 임뮤터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임뮤터블 데이터. 그러니까 한번 데이터가 기록되면은 그 데이터는 절대로 위조나 변조나 수정될 수 없다. 이게 immutable 데이터인데 그러한 개념이 적용된 것이 바로 기시입니다. 한번 기록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인 immutable 데이터이고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시 바로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깃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동작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깃이 블록체인 기술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입니다. 우리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해서 오픈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어떤 데이터 임뮤터블 데이터 아키텍처죠. 역시도 임뮤터블입니다. 임뮤터블 데이터. 블록체인도 기본적으로 임뮤터블을 말하는 겁니다. 임뮤터블. 스펠링이 계속 틀리네. 그리고 Git도 immutable입니다. 그러니까 immutable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다 만나는 거예요.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Git, Git에서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에서 OpenSea에서 OpenSea로, OpenSea에서 전자여권, 전자여권 역시도 immutable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immutable을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샤라고 하는 샤. 샤라고 해시예요. 해시. 해시고 그리고 체인입니다. 체인. 연결이죠. 해시 체인. 해시들의 연결이에요. 요것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기과 블록체인이 다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해시와 체인으로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기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기술을 다루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블록체인과 기술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기술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나중에 기술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수단이고, 기술을 공부하는 이유, 기술을 배우는 이유 첫 번째,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의 개념. 을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깃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혼자 개발하던 여럿이 개발을 하던 어쨌거나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모든 작품, 모든 유용한 작품입니다. 유용한 개발 결과물. 혹은 성과물, 혹은 작품은 반드시 기스에 기초를 해야 돼요. 기스에 기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스 공부할 거잖아요. 기스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은 개발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데 개발해 보시게 되면은 기스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유용한
개발성과물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개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없을 수가 없는, 목수가 망치나 톱이 없이는 결코 쓸 만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집을 지을 수는 있겠죠, 망치나 톱이 없다더라도. 하지만 사람이 살 만한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도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깃과 랭귀지가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랭귀지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잘 알면서 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잘 몰라요. 그래서 올해 좀 다루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오픈에시 예, 기초하고 있는 전자여건이죠. 전자여건의 핵심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자여건을 구성하는 전자여건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이 바로 깃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는지, 전자여건이라고 하는 코딩 실습이잖아요. 코딩 실습의 핵심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습을 해야 될 것은 요거 기터버 제대로 배우기, 요거 먼저 보시고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기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댐 기터버 폴포츠라고 하는 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는데, 초급 4년차 수준이니까 청소년 눈높이 진행하는 거예요. 요것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기시 하나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어디쯤 있나요? 중급 1년차쯤 있으려나요? 맞다, 없네요. 일단 요두 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GitHub 제대로 배우기하고, 위에 있는 요거 Git and GitHub Reports 하고, 요두 가지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제 수업 공부 요게 Allwise Geek Tutorial이라는 이 소프트 문제입니다. 요 교재는 아마존에서 킨들, 아마존에서 이거 제공해요. 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화면이 아마존의 킨들이죠? 킨들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메뉴 있고, 이 장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아니죠. 여기서 총 둘, 넷, 여섯, 12개 정도의 챕터입니다.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순서대로 둘, 넷, 여섯, 여덟, 13개네요. 13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이걸 진행을 할 겁니다. 교재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를 같이 보면서 여기 있는 예제를 같이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 툴입니다. 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텐데, VS 코드를 이용합니다. VS 코드 보이시죠? 요것을 미리 사전에 좀 세팅을 좀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재는 요겁니다. 다음에 요거 끝내고 난 다음에 Think Like a Geek이라는 교재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Professional Geek을 할 텐데, Think Like a Geek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Professional Geek. 그러니까 요건 페이지가 좀 많아요. 요건 483페이지입니다. 요것도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교재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게 될 텐데, 요거는 중급 3, 4년 차입니다. 요건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뭐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방금 또 있나요? 여기 페이지 싱크 라이크 기타에서 챕터가 이렇게 1장, 2장, 3장, 이그잠플렛스 쭉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나눠서 바로 이번 에피소드 다음에 이어지는 교재로서 싱크 라이크 기 요것을 진행을 합니다. 자, 뭐 서론이 상당히 길었죠? 상당히 길었는데 뭐 길만은 해서 길만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먼저 VS 코드라고 하는 환경 세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